자, 이제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은 이제 계산 문제이고요. 섞여있죠, 지금 계산과 이론이. 요건 이제 계산은 뒤에도 또 등장은 하는데. 자, 일단 32번을 보겠습니다. 그 어떤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5라고 합니다. 좀 전에 탄력성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가격 탄력성 2의 의미가 뭐예요? 수량이 두 배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두 배로.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5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숫자의 마이너스 1.5배라는 얘기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의미의 열등자란 뜻이에요. 소득 탄력성 마이너스. 그래서 일단 가격 탄력성 2 하고요. 소득 탄력성 마이너스 1.5 이렇게. 그다음에 가격이 10% 상승한다 그랬어요. 요 위죠, 위. 가격이 10% 상승하면은 가격 탄력성 2란 얘기는 그 두 배죠. 그냥 곱하기 하면 되죠. 10% 해서 수량이 20% 변하는 거죠. 수량 변화가. 수량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방향을 잘 봐야 되죠. 가격 탄력성에서는 항상 가격 변하는 방향과 수량 변하는 방향이 반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10%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감소, 20%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10% 상승하면 1번이 바로 옳은 건가요? 네. 1번이 바로 옳은 거네요. 소득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이 15% 증가한다. 소득이 10% 상승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플러스죠. 네. 곱하기 하면은 마이너스 15%가 되죠. 네. 마이너스 15%의 의미는 15% 감소죠. 감소. 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다음에 가격과 소득이 동시에 10% 상승하면 동시란 얘기는 가격은 올라가면서 소득은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이 두 개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5% 이렇게. 근데 5% 감소 틀렸죠. 다음에 이 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하면서 동시에 소득이 10% 감소하면 했죠. 자, 이번에는 이거는 그대로 가는데 소득이 10% 감소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10%란 말이에요. 10% 감소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5니까 곱한 플러스 15죠. 위는 이게 20% 마이너스죠. 예, 그러니까 20% 마이너스와 15% 플러스를 예, 더하면은 마이너스 5%. 5% 감소하는 거죠. 예, 근데 35% 감소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맞나요? 지금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예. 그 안에 이 재화는 정상재가 아니고 열등재이죠. 열등재.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33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3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 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A보다 B의 경우 초과 수요의 크기가 더 크다. 지금 갑자기 임대료 규제가 나왔죠. 뒤에 있는 내용이죠. 뒤에. 자,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디에 규제를 해요? 아래에 규제를 하죠. 임대료 규제를 하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납니다. 싸기 때문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듭니다. 이 가격을 낮춰서 규제하니까.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는 거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근데 더 완만한 걸 그려볼까요? 수요 곡선을. 더 완만한 걸 그려보면은, 예, 이 수요 곡선 생각하지 말고 이 수요 곡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 규제하면은 가격이 예, 낮으니까 수요자들이 여기까지 수요량을 늘립니다. 가파를 때는 이렇게 수요량이 늘죠. 수량이. 완만할수록 수량이 더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초과 수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나요? 그러니까 완만할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고요. A보다 B가 더 완만하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가격 변화폭은 가파른 놈이 가격 변화폭이 크죠. B보다 A가 가파르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소득의 감소에 따라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A도 우측으로 이동, B도 우측으로 이동.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우측 이동이면 수요 증가죠. 근데 소득의 감소에 따라라 그랬죠. 소득이 감소하는데 지금 모두 다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이거는 열등제죠. A와 B 모두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B가 A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크다. 수요량, 수량이잖아요. 양 변화폭이 더 큰 거는 완만한 게 더 변화폭이 크죠. 그래서 B가 더 완만하니까 수량 변화가 더 큽니다. 맞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 대체재가 더 적다. A가 더 비탄력적이죠. 더 탄력적일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더 탄력적이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탄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고 대체재가 더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요. 자, 다른 걸 좀 볼까요? 그 35번은 이제 방금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다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좀 본다면은 그 1번 지문을 보세요.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요, 상업용 부동산이 좀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선택의 폭이 크죠. 선택의 폭이 큰 만큼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돼요. 근데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주거용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재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틀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그 4번 지문이 좀 어렵죠. 4번 이런 거는 좀 어렵다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시험에 별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거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어려운 지문은 정답 지문을 비켜갑니다. 어려운 지문은. 그게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의 그 유형이 그렇습니다. 지금 15회 같은 경우만 예외예요. 15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지문도 정답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출제된 대부분의 것들은 어려운 지문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도 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4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렇지 않고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적이고 가격 수준이 낮을수록 비탄력적이에요. 아까 요거 저기 그랬잖아요. 이거 맨 끝에 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가운데가 단위 탄력이고 여기가 탄력, 여기가 비탄력이죠.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도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무한대, 여기가 0, 이렇게 됐죠.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좀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도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37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37번에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고려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고려하는 기간 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1년 동안 관찰하느냐, 앞으로 2년 동안 관찰하느냐. 고려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양은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죠. 예,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그래서 고려하는 기간이 어떠할수록 길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또 대체재가 아까 많이 했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조금 전에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적이다.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예, 이게 이제 시장을 세분한다는 게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부 다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그 밑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에 부동산에 대한 용도별 용도 전환이 영위할수록 수에 대한 탄력성은 커지고요. 다음에 4번은 방금 했어요. 주거용 부동산이 상공용 부동산보다 탄력적이다 해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종류별로 더 세분하여 보면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세분할수록 더 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2번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직각상곡선의 수요곡선에서는 가격을 인상해도 매도자의 수입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단위 탄력적인 거거든요. 이게 직각상곡선 기억나세요? 직각상곡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직각상곡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쪽에도 한 개 더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근데 이건 필요 없으니까 안 그랬는데 이제 관행상 그냥 한 개만 그려도 직각상곡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 이 넓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그린 이 넓이나 어떻다고요? 이 넓이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던 가격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도 이 넓이가 같다고요. 넓이가 다 같아요. 직각상곡선이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 넓이가 판매 수입인데, 그죠? 이게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가격 곱하기 수량. 이게 판매 수입이 다 넓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참고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번 출제된 적이 그런 정도입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38번에 가서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1번을 지금 공급의 탄력성이잖아요. 지금 방금 수요의 탄력성을 얘기했잖아요. 공급의 탄력성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1번 지문이에요. 지금 고려하는 기간하고요, 예,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 기간은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하는 기간은 앞으로 1년 동안 고려하느냐 2년 동안 고려하느냐 이건데, 생산 기간은 생산하는데 한 달이 걸리느냐 두 달이 걸리느냐,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많은 양을 내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에서도 마찬가지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이러면은 탄력성은 길수록 탄력성이 커지잖아요. 근데 생산 기간이 길수록 또는 생산 소요 기간이 길수록은 비탄력적이죠. 이게 비탄력적이에요. 이거 조심하라고요. 또 생산해서 증가시킬 때 공급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 물량 내놓기가 어렵죠. 예, 공급자들은 내놓기가 힘들어요. 비탄력적이요. 예,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좀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공급 곡선은 신규 주택의 경우 비탄력적 경향이 강하고 기존 주택일수록 탄력적 경향이 강하다. 그죠? 예, 새로 지원해 놓는 거는 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예, 기존 주택은 그냥 전화 한 통화만 내놓을 수 있어요. 다음에 공급이 3번에 나오네요. 공급이 증감에 따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 탄력성 비탄력적이고요. 다음에 생산 요소의 사용 가능성이 적거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토지 공급 곡선의 경사도는 완만해지는 게 아니라 가팔라져. 가팔라지는 게 수량 변화가 적은 거니까.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했네요. 탄력적일수록 완만할수록이죠. 완만할수록 양이 나오고 있죠 지금. 양은 더죠 더. 됐죠?
그러니까 요령이 그거라고, 요령이. 탄력적일수록 또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뭐 양이 덜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양이 나오는지 가격이 나오는지를 빨리 보라고, 뒤에. 양이 나오면은 탄력적일수록 많이고요. 비탄력적으로는 적게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령이. 그러니까 머리에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라고요.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또는 균형 가격 또는 균형량 이런 말이 나오면은 뒤에 양자가 나오는지 뒤에 가격자가 나오는지 보라고요. 자, 됐죠? 예, 나머지는 됐고요. 39번, 이거 뭐 영보다 크다 영보다 작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0번부터 이제 계산 문제인데, 지금 40번, 41번은 균형 가격 계산 문제죠. 이런 거는 할 만한 거죠. 예, 이건 뭐 40번 같은 경우에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다 묻는 거고요. 41번은 균형 가격만 묻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까요? 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42번은요. 42번은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되는 경우죠. 요것도 쉽죠? 예, 요거는 수요자 수가 두 배면 QD를 빨리 찾아서 QM으로 바꾸면서 분모에 E를 집어넣으면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시장 수요 함수가 돼요. 네. 간혹 이제 모의고사에 조금 더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느라고 그 지금 40번이나 41번 형태하고 42번 형태를 결합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P는 400-EQD 여기에서 수요자수 4QD죠. 수요자수가 2배 이렇게 하고요. 또 P는 1200 플러스 P 마이너스 100 뭐 이렇게 Q 마이너스 100 또는 뭐 12QS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공급자 수가 3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 이렇게 물어요. 균형량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되죠. 예, 이거는 P는 두 배니까 400 마이너스 2배하고 이제 4QM이니까 이제 그죠? 이 분모에 E 쓰고 M을 D를 M으로 바꾸고 EQM이죠. 400 마이너스 EQM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급자 수가 3배니까 이거를 예, P는 3분의 12QM, 이거 MS, 뭐 이렇게 시장 공급이라고 하면 돼요. 시장 공급이 구별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은 4QMS죠. 4QMS 공급이고요. 예,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 상태에서는 어차피 요거하고, 예, 요거하고, 어디죠? 요건가요? 예, 같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같다라고 보면 되니까 이거 없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00-EQ 하고 이게 4Q-100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이제 이쪽이 넘어가면 300 이게 6Q 이렇게 되고 Q는 50 Q50을 50이 저를 이상한 길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300이 6Q잖아요. 아, 이게 500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사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럼. 500은 6Q니까 이게 6분의 500이네. 그러면 또 떨어지지 않는 거네. 그러면 3분의 250인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요? 여기다 집어넣든가, 요 Q를 여기다 넣든가 또는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 그럼 P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결합시킨 거죠.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을 계산하는 거와 균형 가격 결합시킨 거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게 아니죠. 이런 거는 제가 분류를 할 때는 난이도를 한 단계 높이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탄력성 계산하는 게 이제 43번, 44, 45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단 45번을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더 일반적이에요. 예, 45번이 더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43번이 더 이제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어떤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일 때 수요량이 500채요. 가격이 1150만 원으로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440채로 감소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그리고 어떤 성질을 띠는가? 단 탄력성은 최초의 가격과 수요량을 기준. 최초 가격과 수요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처음에 천만 원에서, 1150이면은 몇 프로 변한 거요? 15% 변한 거죠. 예, 그거 퍼센트 계산할 줄만 알면은 돼요. 이거 최초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최초 가격 기준, 최초 가격. 그래서 천만 원에서 1150 하면은 천분의 150 해서 이게 15%죠. 0.15. 수요량은 500에서 440이면은 500분의 마이너스 60이죠. 이제 마이너스 60인데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을 씌우니까 뭐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12%죠. 가격 변화율 분의 수량 변화율이니까. 맞죠? 자, 절대값을 씌워서 15% 분의 마이너스 12% 해서 0.8. 그러면 이제 비탄력적이죠. 네, 여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최초 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43번은 중간값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속에. 그 최초 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중간점을 이용한 값을 각각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것을 구하는 거는 방금처럼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면 50%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150에서 90으로 감소하면은, 그러면 150분의 마이너스 60이잖아요. 예, 그러면 25인가요? 40인, 25%인가요? 그럼 50분의 25 해서 0.5인가요? 150분의 60이 몇 프로예요? 40% 안 해요? 40%인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간 거는 4분의 2 이렇게 돼서 0.5, 50%죠. 150에서 60으로 가면은, 90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60이잖아요. 150분의 마이너스 60이면 이거 40% 아닌가? 마이너스 0.4죠. 이렇게. 그러니까 50%분의 마이너스 40%인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0.8 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6분의 마이너스 2거든요. 이게 변화율이 달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 나중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값을 이용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값을 이용하면 여기가 5잖아요. 그럼 5를 기준으로 이쪽이든 이쪽이든 크기가 같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중간값이 120을 기준으로 이쪽이든 이쪽이든 30이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 120분의 30이 된단 말이에요. 5분의 1 하면은 0.2. 이거는 4분의 1이죠. 0.25. 그러니까 20%분의 25%죠. 20%분의 25%는 1.25인가요? 네, 1.25.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할만하죠. 결국은 계산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해서 그러고 좀 두려워해서 그렇지, 오히려 연습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확실하게 점수를 따는 파트입니다. 이게 저는 계산만 할 줄 알면은 더 이상 다른 군더더기 저기 뭐 없어요. 딱 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지금 넘어가시면 47번, 48번은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특히 48번은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48번은. 자, 이거는 그
패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패스 하십시오. 예, 이게 그 묻는 방식이 예, 달라서 그런데요. 근데 요거 말고 이거는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를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나요.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알면은 그 다음 단계는 조금만 더 하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0.5예요. 임대료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죠. 이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게 0.5란 얘기는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0.4요. 0.4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고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15% 올라간다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안 어려워. 이거는 할만해요. 왜냐하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임대료 탄력성이 0.5인데 임대료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수량은 얼마나 변해요? 네, 곱하기 10%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는 5% 변해요. 근데 이제 방향만 조심하라고요. 임대료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수량은 감소요. 자, 그러면 소득이 15% 올라가면은 곱하기 15%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소득 탄력성이 양수죠. 그럼 얘가 정상제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15% 곱하면 6%죠. 올라가죠. 맞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의 소득은 올라갔고 시장에서 가격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 올라갔으면은 수량을 많이 줄일 건데 이 사람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량을 증가시키려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양자의 이 효과에서 어느 녀석이 더 크냐 작으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득 증가에 의해서 수요량 증가하는 세기가 6만큼이고요. 예, 이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감소하는 세기가 마이너스 5란 말이에요. 그 결합된 것은 이거 찾기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할만해요?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물은 거예요? 요거를 알려주고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요거 찾는 거예요. 지금 알려준 게 이거예요. 요거를 알려주고 요거를 묻는다고. 요거를 조금 전에 문제는 요렇게 네 개를 알려주고 요걸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 네 개를 알려주고 요거를 묻는다고요. 그래서 먼저 뭐를 계산한 후에 이쪽을 5% 감소한다 찾아낸 후에 여기가 1%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6% 증가한다는 걸 찾아내고 난 후에 이거를 찾는 거예요. 됐어요? 자신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패스. 됐죠? 자, 됐습니다. 나머지 기출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십시오. 자, 이제 부동산 시장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 자, 시장론에서는 체크해야 되는 게 어떤 주제들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예, 그 대답하실 때 보니까 꼭 그 제비집에 제비가 짹짹 참새가 짹짹하는 것처럼 그 말씀하시는 게 많이 컸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제비가 나러 오기도 했어요. 우리 저희 집에 지금 집에 그 시골 집에 여러분들은 그런 집에 살아보셨나요? 안 살아보셨어요? 그 어릴 때는 제비가 와서 그 처마 밑에 그 집 짓잖아요. 이렇게 물어서 집 짓는데 그 참 이뻐요. 이렇게 막 그 물어다가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잠자리도 뭐 잡아서 물어다 주고 제비가 어미 제비가
막 입을 막 서로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 입 천장에 노란 부분이 보이거든요. 여기 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예, 하여간 참 이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제비 못 본 지 오래됐죠. 그러고 보니까 제비가 없는 것 같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엄청 많았는데 늘 날아다니는 게 제비였고, 그 처마 밑에 그 제비똥이 엄청 많이 깔리고 했죠. 예,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실수를 하셨어요. 제비가 다 집을 짓고 알을 깐 후에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받침을 그 알을 깐 후에 해야 도망을 못 갈 거 아니에요. 새끼를 두고는 다른 데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짓는 중에 받침을 해버렸어요. 많이 더러워진다 바닥이. 그러니까 안 짓고 가버렸어요. 반쯤 짓다가 말고 가버렸어요. 다른 데로. 자, 이제 시장론인데요. 시장론은 많이 나오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여기 이제 여과현상까지 치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 요 놈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특히 요거 부동산 시장의 특성 문제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요거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질문은 더 주의 깊게 보시라고요. 이게 더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과현상 추가로 하면 되고요. 여과현상. 여기는 이제 하향 여과 뜻이 뭐였다, 상향 여과 뜻이 뭐다, 그리고 주거 분리 개념이다. 이런 건 이제 용어 정리 정도밖에 안 돼요. 단어 뜻.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불량 주택 문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 개 정도는 기억하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 시장이 자원 배분한다 그랬죠.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부동산 공간, 토지 이런 것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배분하고요. 또 가격 창조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양과 질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기타, 뭐 당연히 시장에서도 교환도 이루어지죠.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장에서 교환 배울 거야 아마. 우리 애도 아마 4학년 때인가 5학년 이게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 뭐 화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사회 시간에. 그런 거죠. 교환이 이루어지고 정보가 제공되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 제공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가격 정보입니다. 그 가격 보고서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행동을 하는 거죠. 수요 공급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등등등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하면은 뭐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국수 비비자 하라 그랬죠. 비비비자. 과다한 법적 제한입니다. 다른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은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수요나 공급 모두에 다른 재화에 비해서 법적 제한이 많아요. 법적 제한이 많으면 그만큼 수급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특히 무슨 조절이 잘 안 돼요?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는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일치하게 돼요. 가격과 가치가. 그다음에 장은 장기성이죠. 매매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품이 바로 부동산이죠.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재화다. 그다음에 국지성, 국수. 이거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역별로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뭐 서울 부동산 시장, 강남 3구가 어떻다, 버블 7 지역이 어떻다, 지역별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분시장별로 초과 수요가 나타나기도 하고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반 동산시장에서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쉽게 해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비비비 하면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비공개성, 거래를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덜한 거죠. 옛날에는 직접 발품을 안 팔면 잘 모르죠. 근데 요즘은 벌써 가기 전에 벌써 인터넷으로 하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훨씬 더 잘 알죠. 저도 웬만한 데는 그냥 딱 보면은 아, 이 정도 거리면은 어느 정도 되겠네. 지도에서만 봐도요. 학교까지 거리, 지하철역까지 거리 이게 다 나오니까 뭐 중개사무소 전화해서 뭐 걸어 5분이면은 지하철역이다 이런 말 안 믿어 이제. 10분이 보통 10분이면 5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좀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직접 그렇게 거리를 재보면 아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재보시거나 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재봐요? 직접 잴 때는 차로 그 짧은 거리를 컴퓨터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 그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제일 쉽죠.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컴퓨터 얘기하면 지도 정보가 제공이 안 될 때는 직접 걸어서 몇 분 시간 재 가지고 그것도 괜찮네.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 걸음으로 걸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걸음으로 제 걸음 내 걸음이 3m예요 제 걸음 내 걸음이 3m이기 때문에 제 걸음으로 400걸음을 걸으면은 300m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세다가 이제 까먹어 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리 감각이라 그래요. 거리 감각. 거리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의 용어에 나와요. 이건 뭐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저기까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처음에는 잘 모르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측정하다 보면 아 여기서 저기 한 100m 되겠네. 이런 이제 감각이 생기는 거죠. 또는 높이 감각이라든가 그런 거를 토지 보러 갈 때는요. 토지 여러분들 이 야외 토지 보러 갈 때는 전봇대 하나 거리가 50m예요. 아시네?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는 그거 해야지. 아 군대 안 갔다 왔지. 군대에서는 그냥 전봇대 하나 거리가 50m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총 쏠 때 거리에 따라 이 타겟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총알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총알이 여기에서 총구에서 나가잖아요. 총구에서 이게 총구가 여기 있으면 처음에는 약간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 하고요. 여기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는 최초의 여기가 25m예요. 25m 위치에다 표적을 놓고 쏘면은 내가 보는 곳과 총알이 나가서 부딪히는 게 일치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위에서 보고 총알은 밑에서 나가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밑에 총알이 밑에서 나갔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25m 지점에서 같아요. 올라가요 이게 쭉 가다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기가 250m예요 그러면 표적이 100m에 있잖아요. 100m 100m 있을 때 내가 보는 곳으로 쏘면은 총알이 위로 지나가 버려요. 내가 보는 거는 직선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m 지점이 있는 걸 딱 이렇게 쏘면은 총알이 위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타겟이 100m 정도에 있다면 어디를 겨냥해야 돼요? 겨냥할 때는 그 아래를 겨냥해야 돼요. 이 표적의 아래를 겨냥해야 이 제대로 맞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리를 알아야 돼. 지금 표적이 저놈이 우리가 사격 연습할 때는 100m, 200m 이렇게 써놔요. 근데 실제로 바깥에서 접근하고 교전 중에는 저놈이 100m 있는지 모르잖아요. 대충 거리를 측량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100m 지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낮춰서 이렇게 쏴야 되거든. 근데 제가 사격을 잘하는 편인데 저는 사격에서 기합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사격을 잘하는 편이에요. 안경을 꼈지만. 그래서 예비군 훈련가도 같은 동료들끼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묻어놓고 사격 연습. 너무 사격 얘기하면 내가 많이 땄어요 이건. 이렇게 이제 세 발 싸는 게 세 발이 가장 이렇게 좁은 원 안에 모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좁은 원 안에.
근데 제가 제일 못 쏜 게 100m예요. 100m를 제일 못 쐈어요. 이거는 맞추는데 오히려. 왜냐하면은 낮추다가 너무 낮춘 거예요, 이게. 너무 낮춰가지고 아예 그냥 앞에 흙에 박고 이래요. 너무 낮추면 안 되거든. 살짝 낮춰야 돼요. 예, 아무튼 예, 이런 거 할 때 이제 거리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거리 감각이 많이 키워요. 예, 뭐와 뭐는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야외 나갔을 때는요, 혹시 길 같은 거 잃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전봇대 있죠. 어떤 전봇대든지 보면 고유 넘버가 있어요. 그 전봇대 고유 넘버를 알려주면은 바로 날아옵니다.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큰 많은 전봇대들의 넘버가 다 달라요. 예, 그거를 알려주면은 위치를 금방 찾아와요. 소방서나 뭐 이런 데서. 예, 전봇대 찾으면 제일 좋아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예, 이건 이제 잘 모르는 데 갔을 때. 자, 이제 좀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요 밑에 있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72쪽에 2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중요도가 약간은 낮은 거니까 2번 문제 기능.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동산 공간에 대한 경쟁을 통하여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자원 배분 역할 한다. 공간에 대한 경쟁을 통해 맞죠? 결국은 자원 배분하는 게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자원 배분하는 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시장에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경쟁을 통해서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거, 이 공간이라는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분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사람한테 이 공간이 배분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원 배분되는 거예요. 예, 돈 못 버는 사람은 연체되니까 결국은 예, 퇴출되는 거고요. 그런 예, 경쟁의 예, 경쟁을 통해서 이런 자원 배분 역할이 하고요.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창조 파괴되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가격이 창조 파괴된다는 얘기가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졌다가 다른 이 거래의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른 거래에서 또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고요. 또 기존 가격은 없어지고요. 뭐 이런 게 바로 창조 파괴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 관리자, 개발업자, 건축업자 등의 수요 공급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한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예, 그렇죠? 물건끼리 교환도 될 수 있고요. 예, 돈과 현금, 예, 돈과 그 부동산도 교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에 의한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므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협상에 의한 가격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이게 틀렸죠. 5번이 틀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럼 부동산이 이제 경우에 따라 독점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과점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5번이고요. 요거는 뭐 1번, 2번 중에서 그나마 2번은 조금 더 중요하지만 뭐 요 정도로 보고요. 특성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더 중요하니까 요것들을 위주로 보세요. 4번에 부동산 시장이 다른 일반 재화 시장과는 구별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 시장에 비해 비조직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기인한다.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정부의 금융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정부의 금융정책이라는 게 결국 뭐 이자율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낮춰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포인트죠. 1.5%죠. 계속 뭐 0.25%포인트, 0.25%포인트 이렇게 낮춰서 지금 현재 1.5%라는 이 저금리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죠. 예, 이게 장래 한국경제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금융정책과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음에 3번의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에 비해 시장이 세분된다. 용도, 위치, 규모, 질 등에 따라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분화된다. 예, 맞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의 시장의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되기 전에는 살 수도 없고요. 또 그 공급자들도 웬만큼 규모가 되지 않고서는 아파트 공급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른편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의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의 경쟁을 지역적인 것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딱 부동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이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다음에 5번, 6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7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것도 특성이죠. 기억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는 시장이므로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인 특성에 근거한다. 그것도 맞다 볼 수 있고요. 부동산의 고정성은 부동산 시장이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자금의 유용성과 관련되는 것은 고가성이죠. 이거 틀렸고요. 기억 니은이 맞고 지금 바보같이 밑에 거 보면 되는 거를 기억 니은이 맞았으면 벌써 리을 미음 중에서만 보면 되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품은 표준화된 거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리얼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미음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왜곡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지금 4번부터 지금 10번까지인가요? 11, 12번까지 전부 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요거면은 따로 기본서를 안 봐도 이 문제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특성은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좀 쉬고요. 13번의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거 하겠습니다.